2018년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프로에겐 잊을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아마추어에겐 가슴 깊이 새겨질 멋진 추억을. 나 자신에 대한 실력,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믿음으로 단 하나뿐인 영광의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라. SC골프 더매치 시즌 4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SC골프 더매치 시즌 4 정인아입니다. 뜨거운 무더위를 피해서 잠시 쉬어가던 여름 특집이 끝나고 이제 더매치 5차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프로와 프로가 아닌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경기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더매치 사상 예선 평균 성적이 최저타라고 하는데요. 경기 여주에서 온 송시관입니다. 주특기가 남들이 그러더라고. 악성 스트레이트라고. 알파고. 다른 분들이 제일 세요.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경남 거제 통영 쪽에 소식 중인 윤철희라고 합니다. 예, 이때까지 몇 번 출연을 했는데 결승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5연승을 목표로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프로님 잘 협조를 해가지고 좋은 팀워크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필드에선 최고의 성적을 자랑하는 4인의 아마추어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가연 프로입니다. 저번에 나왔을 때 떨려서 많이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3 마법사 모자 기억나시나요? 맹연습 후 다시 더매치에 등장한 김가연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연 프로입니다. 강남 쪽에서 골프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시합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절대 긴장 따윈 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혜연 선수. 쉽지 않을 텐데요. 1년 만에 제가 3차전 우승을 하고 제가 5차전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꼭 챔피언을 하고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뭐 실력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풍부한 경험은 물론 지난 시즌 3에선 우승까지 했던 박교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재민 프로입니다. 이번에 꼭 우승하고 챔피언전까지 해서 길게 좀 나오고 싶어요. 한때 정규 투어에서 날아다녔던 드라이버 최강자 남재민 선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팀 선정 시간인데요. 제가 프로필 다 이렇게 쭉 봤는데 너무 선택이 어려워가지고 한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아, 정말요? 그렇다면 오늘 권성진 선수의 선택은 100인의 선택이라고 봐도 뭔가 더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과 파트너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의 단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분하고 파트너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챔피언을 할 거여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이고, 한벌이 해요. 저는 열심히 칠 수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100명 중에 네. 81명이 선택을 하신 남지민 프로님. 네, 축하드립니다. 와, 81명의 선택을 받으셨어요. 짱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제 예상대로 최고의 실력자 권성진 선수가 남지민 선수와 팀을 맺게 됐습니다. 이나 씨. 네. 그럼 나머지 팀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네, 김혜연 선수와 이상은 선수의 전북 전주팀, 그리고 윤철희 선수와 박교희 선수의 경남 거제팀, 성시관 선수와 김가연 선수의 경기 여주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추천 결과 첫 경기는 경남 거제팀과 전북 전주팀의 대결로 결정됐습니다. 과연 양 팀의 대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SG골프 더매치 시즌4 게스트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대 해설 절대 스윙 이병욱입니다. 더매치에서는 매월 스크린 성적 상위권 선수를 지역별로 선발하고 필드에서는 진행하는데요. 이 중 최종 4인만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네, 더매치 시즌4는 특집을 제외하고 8차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는 팀을 이뤄서 변형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고요. 특집이 끝나고 오랜만에 아마추어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차전 예선 4위가 80타! 우와, 80타! 기록할 정도로 진짜 고수들만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그렇지만 아마추어 선수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지켜보시죠. 1번 홀, 포볼 매치. 팀별 스코어 합산으로 승부. 파이팅! 파이팅!
네, 힘찬 화이팅과 함께 5차전 첫 번째 티샷 박교희 선수가 진행합니다. 네, 엄청난 장타자죠. 평소에 크로스핏을 취미로 하는 굉장한 근력의 소유자입니다. 와, 박교희 선수 정말 오랜만에 출전하게 됐는데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스윙 바꾼. 아, 스윙을 저렇게 땅볼 치는 스윙으로 바꿨군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장타자라고 실컷 멋있게 소개를 했는데 일단 첫 등장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같은 팀인 윤철이 선수. 윤철이 선수도 더매치 경험이 많죠. 카레이서 출신의 윤철이 선수. 더매치에서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와! 아니, 이 같은 팀이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서... 야, 그러니까요. 네. 제가 첫 골 그쳤어요. 아마 두 선수의 평균 비거리 역대 최소. 인상적인데요. 아,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지금 그렇게 치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이 선수는 지금 처음 보는 선수예요? 네, 김혜연 선수 더매치 첫 출전인데요. 오프닝 때부터 느낌이 굉장히 상큼하고 발랄한 성격을 지닌 선수입니다. 과연 이 티샷을 어떻게 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큰 백스윙에 간결한 팔로우스루. 하지만 순간 임팩트가 굉장히 좋은 샷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챔프 화이팅! 네, 말투도 굉장히 귀엽고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김혜연 선수입니다. 자, 같은 팀인 이상은 선수. 지난 시즌 더매치에서 우승한 바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아, 이번 출전 선수들을 보니까 윤철희 선수, 이상은 선수 정말 시청자분들께 큰 인상을 심었었던 그 선수들이 출전했네요. 아, 스윙 여전합니다. 이 양팀 비거리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네, 티샷은 경남 거제팀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첫 홀 가볍게 좀 더 여유롭게 치실 것 같은데요. 슬프네, 먼저 시작했어. 그렇죠, 워낙 티샷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린까지 갈 수는 없었고요. 박교희 선수죠. 오! 오! 오, 나가면 안 됩니다. 다행입니다. 네. 공이 안 맞으니까 지금 공과 대화를 하고 있죠. 어디 갔냐? 왜? 네, 그걸 자세히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바뀐 스윙으로 또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까 그렇죠.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직 김혜연 선수의 실력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확하게 그린을 지키는 능력까지는 검증이 됐고 이제는 퍼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럭키, 럭키. 네,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던 이상은 선수. 왼쪽으로 많이 잡아당겼죠? 아, 네, 오늘은 첫 홀부터 선수들 모두 몸을 푸는 건지 약간의 실수가 잦네요. 아유, 주십시오. 아유. 김혜연 선수는 지금 그 더매치 연구하고 나온 것 같죠? 어떤 캐릭터로 잡아야 되겠다. 지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김혜연 선수 버디펏을 제외하고는 지금 어프로치 그리고 파펏 등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윤철이 선수의 어프로치입니다. 오, 윤철이 선수 연습 안 했나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출전, 이번에는 꼭 우승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윤철이 선수입니다. 하지만 첫 홀 긴장감은 여전하네요. 지금 이상훈 선수 위치에서는 다행히 핀까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초입까지 떨궈서 내리막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상훈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 첫 홀 꼭 가져가야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기가 막히게 떨궜네요. 아하, 네. 네, 약간 긴 퍼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연 선수의 버디펏입니다. 유일하게 실수 없이 가장 안정적으로 그린 위에 올렸는데요. 과연 첫 번째 출전한 더매치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오, 포징도 좋네요. 네. 김혜연 선수는 개인 SNS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레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다양한 팁도 주고 있고 또 굉장히 뭐 캐릭터에서 벌써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교희 선수의 파퍼십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샷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적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퍼팅은 나쁘지 않네요. 자, 오늘 쇼퍼팅 감각 한번 봐야죠. 선수들 쇼퍼팅에 의해서 이 홀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단 윤철희 선수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입니다. 나이스. 아, 이 보기 퍼트 실수하게 되면서 네, 컨시드 주시나요? 컨시드 드릴게요. 네, 컨시드 받고 더블 보기로 마무리하는 윤철희 선수입니다. 자, 이제 이상은 선수의 파퍼십니다. 일단 윤철희 선수가 더블 보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은 선수 여기서 투퍼팅만 해도 보기. 그렇게 되면 1번 홀은 상당히 좀 쉽게 그 전주팀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이스. 아, 아깝다. 네, 아깝게 놓치면서 컨시드 보기로 마무리하는 이상은 선수입니다. 여기서 김혜연 선수가 투퍼팅만 해도 홀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파퍼 성공하면서 거제팀의 실수에 힘입어서 첫 홀부터 전북 전주팀이 앞서 나갑니다. 2번 홀 싱글 매치 프로와 프로의 대결.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2번 홀 329m 파퍼홀입니다. 네, 오르막으로 형성된 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벙커 크게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요. 좌측 페어웨이를 지키게 되면 짧은 숏아이언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박교희 선수 장타를 치는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 대결이 실력 대결로 펼쳐질 텐데 컨디션을 얼마나 회복할지 이번 홀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홀에서 가장 실수 없이 잘 왔던 김혜연 선수입니다. 이번 두 번째 홀도 기대가 되는데요. 티샷 보겠습니다. 샷! 벙커 가진 않았죠? 네, 에이러프에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벙커 들어갔어요? 벙커 들어간 거 많이 나요. 벙커 들어간 건가요? 박교희 선수는 사실 첫 출전 때 네? 6번 홀에서 엄청난 샷을 보여줬던 선수예요. 네, 그렇죠. 일명 물수제비샷이라고. 네. 그 해저들 탁탁탁탁탁 튕기면서 갔던 샷을 보여줬는데 지금 약간 방송에 나오면 탑핑성 구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 굉장히 멀리 치는 선수거든요. 이제 샷 컨디션 회복했네요. 네, 좋습니다. 또 첫 번째 홀에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박교희 선수 지난 시즌 우승했던 프로입니다. 그럼요. 거리가 나려고 하면 골프 스윙에서 코어가 되게 좋아요. 거리가 좀 많이 나잖아요. 예. 코어 운동만 엄청 했어요. 근데 첫 홀에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아, 지금 충분히 봤습니다. 백을 멜로 치, 맥벌로 치. 피칭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피칭할 때 치는데요. 103.7? 딱 100을, 100만 뒷바람도 되고. 좀 있고. 네네네. 크면은 넘어가니까. 네, 플로 잘라야지, 잘라. 약간 작게. 잘라야지. 여기가 그림이 맞으면 뒤로 내리막이어가지고. 좀 크면 뒤로 확 가죠.
지금 핀이 살짝 언덕 위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양 팀 상의는 아주 세심하게 네. 잘했죠. 이제는 잘 쳐줘야 됩니다. 오늘 핀 위치가 충분히 이제 그린 중앙에서 뒤편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김혜연 선수가 이 아름다운 CC에 그 그린 앞쪽에 떨궈야 된다는 것을 알고 왔을지 보겠습니다. 출발 아주 좋았습니다. 잘 쳤어요. 이 정도면. 네.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넘어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많이 안 넘어갔어요. 괜찮아요? 앞에 맞고 넘어가. 맞고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그 보통 저 정도 치면 아 굉장히 멀리 지나갔는데요. 네. 하는 그런 멘트가 나는데 김혜연 선수한테 이렇게 관대해지죠? 아 이게 삼촌의 마음인가? 네. 자. 정말. 아 굉장히 좋은 탄도. 오 박규희 선수 버디가 충분한 거리에 잘 올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홀에서는 만회를 해야죠. 자, 두 선수 프로필 살펴볼게요. 시즌3에서 우승을 기록한 적 있는 박교희 선수와 신예 김혜연 선수는 지금 롱퍼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주특기가 숏게임인 만큼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네요. 일단 김혜연 선수는 1번 홀에서 롱퍼팅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린에 대해서 충분히 스피드 적응은 했고 자... 지금 1번 홀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퍼팅을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거리에서 약간의 오르막 팟. 나이스 터치! 야, 뭐 덤에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하면 지키거나 이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나온 선수 같습니다. 네, 정말 좋았고요. 이렇게 되면 박교희 선수 충분한 버디 퍼 거리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무조건 넣어야지 이 홀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이 정도 거리라면 약간의 오르막, 슬라이스 라인. 하지만 붙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1번 홀의 실수, 이 퍼팅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역시 박교희 선수입니다. 아니 왜 첫 번째 홀에서 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우 깔끔합니다. 정말 어깨만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교과서적인 퍼팅 스트로크였습니다. 네, 박교희 선수의 멋진 버디로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3번 홀 싱글 매치 아마추어와 아마추어의 대결.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3번 홀 326m 퍼포홀입니다. 네, 남자 선수들 장타자들인데 과연 왼쪽에 있는 워터 헤저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티샷 기대해 보겠고요. 티샷이 잘 되면 아무래도 쇼다이언 대결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이 두 선수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이기는 법을 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남자 선수들 간의 대결인데요. 박교희 선수는 첫 번째 홀의 실수를 만회했습니다. 자, 이제 윤철이 선수도 첫 번째 홀의 실수를 만회해야 될 텐데요. 자, 페어웨이 우드를 선택했습니다. 저 위치에서는 워터 해저드 위쪽으로 날려서 페어웨이를 노려야 됩니다. 와, 한참 날아와요. 정말 네. 장타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이게 윤철이 선수죠. 실수 없이 좋은 티샷 보여줬습니다. 화이팅! 아우, 정말 응원이 상큼하네요, 김혜연 선수. 자, 응원에 힘입어서 이상은 선수 티샷. 오, 굉장히 공격적인 샷. 저기에서 왼쪽으로 감기면 안 되죠? 아, 잘 왔습니다. 와, 좋습니다. 정말 이번 홀도 기대가 되는데요. 나이스! 거의 김혜연 선수 리액션이 방청객 수준이에요. 네, 이 세 번째 홀에 임하고 있는 두 선수 프로필 살펴볼게요. 이상은 선수도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챔피언을 노리고 나왔는데요.
이에 맞서는 윤철이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즌2부터 매년 등장했기 때문에 더 매치에 대한 경험은 더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두 실력자 승부를 어떻게 낼지 바로 이어볼게요. 98.9 나오거든요. 98.9? 몇 미터 보셨어요, 처음에? 99.1. 야, 98.9까지 이렇게 쪼개서 쳐야 되는군요. 제가 아까 진짜 엄청난 실력자들이에요. 포토 하는데 저한테 지나가면서 투펀만 하시면 됐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마음 편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방금 저 노래 버디가 제일 마음 편한 버디였어요. 네. 박교희 선수는 그 상당히 이렇게 성격이 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웬만한 남자 선수들도 확 누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혜연 선수의 지금 복병을 만난 거죠? 그렇죠? 아니 너무 잘 차요. 막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김혜연 선수에게 힘을 받고 있는 이상은 선수 과연 98.9m는 어떻게 칠까요? 자, 굉장히 공격적인 샷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아, 깔끔한 임팩. 네, 네, 좋습니다. 교과서. 아유, 주십시오. 아, 지금 이 상황 이해하세요? 무의식적으로 이제 김현 선수가 캐디인 줄 안 거죠? 야, 근데 넘겨주시네요. 저 상황을 아, 웃으면서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야, 순발력도 대단한 김혜연 선수입니다. 네, 팀간 캐릭터가 확실하네요. 아, 좋아요. 이 비슷한 거리 퍼팅 대결이 나이스. 펼쳐지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데요? 오르막이라서. 네, 비슷한 거리에서 마주보면서 치겠네요. 윤철이 선수와 이상은 선수의 그린 위의 퍼팅입니다. 이날 하늘이 굉장히 맑았군요. 네, 정말 날씨가 뜨거웠지만 하늘만큼은 예뻤습니다. 거의 바로예요. 자, 지금 뭐 두 선수 양쪽에서 둘 다 오르막 포시기 때문에 이제 뭐 정말 퍼팅 대결이네요. 네. 닦으셨어요. 자, 이번 홀에서 파트너 박교희 선수가 버디를 했습니다. 윤철이 선수도 노려볼 만한데요. 아, 많이 짧네요. 자, 이제 이상은 선수 보다 여유롭게 퍼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버디펏 성공하게 되면 원홀입니다. 하지만 정말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만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저분이 예상을 못했어요. 야, 저도 한참 오길래 네. 넋 놓고 있다가 트루가! 네. 와, 정말 멋있는 버디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속 버디네요. 윤철이 선수를 살렸습니다. 네, 역시 5차전 아마추어 선수도 실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경기가 재밌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북 전주팀이 다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이번 홀 버디에 기세가 올랐던 경남 거제팀이죠. 하지만 이상은 선수의 버디로 찬물을 끼얹은 기분일 것 같네요. 이번 경기 특집 못지않게 재밌습니다. 이런 재밌는 경기가 잠시 후에도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길 바랄게요. 채널 고정입니다. 에스지골프다매치 시즌4 5차전 4강 제1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막상막하의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경기는 서로의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포섬 매치로 진행됩니다. 4번 홀 아마추어와 아마추어의 티샷으로 시작되는 포섬 매치.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4번 홀 411m 퍼5 홀입니다. 네, 오르막 홀입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추어 장타자 선수들이 티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샷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팀이 현재 246m, 전북 전주팀이 241m. 야, 이번에는 뭐 거리 차이도 없이 양 팀이 굉장히 팽팽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제일 자신 있는 서드샷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세요? 맞춰 칠까 싶어요. 두루두루. 30이든 50이든 알겠습니다. 70이든 와. 그냥 잘 치면 되겠구만. 아, 뭐 나는 그냥 그린에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럼 어떡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게 베스트겠죠. 제가 봤을 때 어디 가든 벙크만 안 빠지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은 미스샷 하지 말란 얘기죠? 네. 벙커에만 가지 말아달라. 이걸 톤 내겠네. 윤철이 선수가 욕심을 내네요. 241m 나와가지고 오르막인데 어떻게 투혼을 해요? 티샷은 더 보내주지 그랬어요. 자, 김혜연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윤철이 선수도 많이 늘어가져 왔네요. 입담이요. 그리고 야. 김혜연 선수는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몇 남겨드릴까요? 그때 대충 남겨봐요. 어머니 그랬더니 좋은 거리 남겼습니다. 사실 박교희 선수가 네. 고향이 전주예요. 네. 예, 그런데 오늘 고향 팀이 아니라 이 거제 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김혜연 선수의 애교 섞인 하이톤이 필드를 굉장히 짜렁짜렁 울리게 하는데 박교희 선수 이 견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냈네요. 그리고 쉔크인데요? 오, 코어 운동을 너무 많이 했군요. 앞으로는 스윙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교희 선수 이런 선수가 아닌데. 전 사실 박교희 선수 플레이를 알아요. 네. 개인적으로 아는데 정말 파워풀하게 정확하게 치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죠. 윤철이 선수 지금 찍는 폼까지 보세요. 이게 숙여가면서 봐야 하는 그런 상황. 네, 지금 박교희 선수 지난 시즌 더 매치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우승까지 갔던 선수인데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그럼 그 물수제비는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기억에서 잊었어요. 네, 기술샷으로, 기술샷인 걸로. 오르막 한 9에서 10 정도 보셔야 돼서. 참 저희가 지금 웃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경남 거제팀 위기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열려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나뭇가지 아래쪽으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지금 벙커가 지금 장애물이거든요. 나이스. 와, 정말 잘 쳤습니다. 좋습니다. 윤철이 선수 정말 저런 상황에 많이 안 들어가 보고서는 칠 수 없는 샷이죠. 야, 최고의 샷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마무리는 제가 해볼게요. 박규희 선수 앞으로 마무리를 하고 얘기하는 걸로. 네. 자, 상대적으로 잘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또 클럽 챔피언 출신 아닙니까 이상은 선수가. 자, 쇼게임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네, 이상은 선수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허용한 적도 없어요. 좋습니다. 참 거제팀 힘들겠네요. 감길까봐. 주십시오. 야, 센스쟁이. 또 이상훈 선수 무심코 주다가 또 무안할까봐 미리 받아버리는 김혜연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평소 말없이 치다가 이렇게 옆에서 상큼하게 김혜연 선수가 쪼다쪼다쪼다 거리니까 기분이 좋겠죠. 저는 저 정도까지 이상훈 선수가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자, 이제 박교희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그래야 많이 안 참 이게 팀플레이죠. 박교희 선수의 실수를 윤철이 선수가 잘 올려줬습니다. 또 이 박교희 선수는 두 번째 홀에서 이 롱퍼팅 멋진 버디를 성공시켰거든요. 자, 이 버디펏 기대해보겠습니다. 오히려 김혜연 선수 퍼팅보다 훨씬 유리해요. 큰 브레이크 없습니다. 오르막. 제가 한번 가죠. 전체적으로 샷으로 인한 플레이가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혜연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진짜 거기 봐요.
하다. 이번엔 좀 셌네요. 조금만 앞으로 왔으면 딱 맞았잖아요. 너무 세다. 자, 이렇게 되면 남자 아마추어 선수들 간의 퍼팅 대결입니다.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멀긴 뭐네요. 비슷한 거리의 팟펏. 제가 성공해야지 한 올 앞서가거나 한 올 다시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뭐 친선 경기에서는 그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 퍼팅 결과에 따라서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선수가 더 멀리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딱 보여지네요. 네. 아무래도 먼저 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자, 저기서 브레이크를 태울 거냐 아니면 홀을 직접 볼 거냐. 와. 태우려면 좀 약하게 쳤어야죠. 네, 컨시드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은 선수가 조금 더 여유롭게 팟팟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먼저 하느냐. 네. 그래 신경전이 펼쳐졌었는데 이상은 선수 쇼게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나이스 파. 네, 이렇게 돼서 3번 홀에 이어서 4번 홀까지 전주팀이 연속으로 가져갔습니다. 투업입니다. 5번 홀. 프로와 프로의 티샷으로 시작되는 포섬 매치. 네,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5번 홀입니다. 169m고요. 양팀 여자 선수들이 티샷을 합니다. 네, 거의 유틸리티 클럽 그리고 박규희 선수는 롱아이언을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김혜연 선수는 클럽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뒤로 한 2m 정도 물러서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밀리는 모습. 벙커입니다. 사실은 첫 출전에서는 저 벙커 둥글게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박규희 선수는 지금 왼쪽에서 페이드 샷을 구사할 걸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다. 같이 갔네요, 같이. 네, 이렇게 되면 남자 아마추어 선수들 간의 벙커샷 대결이 되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상은 선수 지금 벙커샷 안 해봤다는데 네. 걱정입니다. 또 이번 벙커도 누가 먼저 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네.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선수들이 평지화시켜서 치다가 두껍게 맞는 경우가 많은데 경사가 약간이라도 있으면 어깨 각도를 그렇게 좀 더 눕혀서 네? 더 떨궈서 위로 상향 타격을 해야 됩니다. 와, 잘했네요. 이상은 선수. 에이, 맨날 벙커만 들어갔구만. 아니, 이렇게 멋진 벙커샷을 보여주나요? 어쩜 저렇게 편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 않고서. 야. 또 제 고향도 전주 아니겠습니까? 그 이 전주분들을 보면 네? 아유 뭐 나는 한 적 없어 이제 그러면서 맨날 숨어가지고 해요. 막 연습하고 아유 그냥 나 어제 늦게까지 술 먹었어 이제 뭐 그러면서 지는 팀 입장에서는 얄밉겠네요. 일찍 자죠. 막 아침 뭐 푹 자고 나오고. 자, 이상은 선수가 멋진 벙커샷 보여줬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거 컨택 굉장히 좋은데요. 다만 길었습니다.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잘한 플레이예요. 여기서 만약에 김혜연 선수가 퍼팅을 성공을 시켜준다면 거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박규희 선수가 롱퍼팅은 많이 했는데 하나는 버디를 성공을 시켰고 또 하나는 좀 짧았고 내리막 퍼. 잘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본인 역할은 다 했고 김혜연 선수가 실수하기를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은 선수가 멋진 벙커샷으로 팟세이브가 아주 가능한 위치로 보내줬는데요. 지금 다행인 건 홀까지 미치지 못하고 왼쪽으로 흘렀거든요. 흘렀다는 건 최저점으로 내려가 있는 거고 큰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직선으로 보게 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김혜연 선수입니다. 이상훈 선수의 벙커샷까지 더해서 전주팀이 3업까지 달아납니다. 이병호 프로의 스페셜 레슨. 우리 더매치를 시청하시다 보면 선수들이 비와도 싸우지만 특히 바람과의 사투 굉장히 선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바람 어떻게 점검하는 게 맞을까요? 그 잔디를 이용하는 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잔디는 옆에 보면 이렇게 깎고 나서 그 누렇게 마른 잔디. 그게 가장 가볍잖아요. 여기서 살살 탁탁 던지는 식으로 해서 바람이 어느 정도 흐르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 바람이 내가 날렸을 때 여기까지 1m 날라왔으니까 나는 얼만큼 봐야 된다. 그런 공식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람 방향과 세기를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CC는 그 파3라든지 파5에서 이 고조차가 높은 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나보다 타겟이 낮은 쪽은 바람을 덜 타는 경향이 있고요. 나보다 높은 쪽에 있는 경우는 바람을 많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디는 날려보거나 아니면 뭐 깃대를 활용을 하지만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경우가 잔디를 날려봤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물결이 반대에서 이렇게 그 그린 근처에서 쫙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아 그린 주변에서는 그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해서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은요 무언가를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하기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를 참고를 해서 바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골프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6번 홀 아마추어와 아마추어의 티샷으로 시작되는 포섬 매치.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6번 홀 389m 파4홀입니다. 네, 가장 긴 파4홀이죠. 박규희 선수가 물수제비를 떴던 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샷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고요. 지금 3다운까지 몰리고 있는 거제팀. 만약에 2홀까지 내주게 되면 뭐 경기는 끝나게 되는 거고요. 최소한 무승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지금 뭐 티샷은 양팀 다 잘 보냈고요. 현재 경남 거제팀이 165m 그리고 전주팀이 163m를 남겨두고 있는데 거제팀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네요.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거제팀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윤철이 선수의 두 번째 샷. 샷! 이번에 약간 두껍게 들어갔어요. 네, 굿샷 소리가 나왔는데 와! 정말 베스트 굿샷입니다. 야, 이거는 저 소리가 강력한 다운 블로우 소리였군요. 좋습니다. 지금 야. 잔디부터 훑고 들어가서 네. 아, 거리가 짧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두 와. 클럽을 더 잡았나? 좋은 샷이었습니다. 나이스! 굿샷. 아우. 자, 4번 유틸리티. 아무래도 4번 유틸리티를 자주 잡는 거 보니까 이 선수가 좋아하는 클럽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상대적으로 3업 앞서고 있는 상황. 아, 그린에 잘 올려줬습니다. 네, 큰 실수만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저거를 쑤셔 넣을게요, 그냥. 네, 화이팅. 내가 진짜 저거를, 네. 저거라도 쑤셔 넣어야지, 내가 저거라도. 제가 어떻게 쇠코챙이라도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박규희 선수 평소 말투가 저래요. 네. 네. 시원시원하네요. 네. 뭐 제가 잘 아는 선수인데 굉장히 뭐 플레이도 화끈하고 루틴도 빠르고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화끈한 선수입니다. 자, 이상훈 선수 쇼퍼팅에 있어서는 정말 정교했습니다. 롱퍼팅 봅니다. 참 팀워크 잘 맞아요. 저 정도 네. 남겨주면 김혜연 선수가 마무리 잘 해왔거든요. 네. 아, 또 오르막이 세네요. 오르막이 생각보다 좀. 자, 이제 거제 팀의 버디펏입니다. 이 홀에서 흐름을 바꿔야 할 텐데요. 자, 이제 박규희 선수가 다짐했던 대로 쇠코챙이 펏. 자, 한 번 정도는
신중하게 보고 있고 싶네요. 와! 좋은 포즈였어요? 네,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한우를 좁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지만 잘했습니다. 컨시드 파로 마무리하는 경남 거제팀이고요. 이제 전북전주팀의 파포시입니다. 조금 저에게 한 미터 지나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낸 게 오래지만 끝내려다가 역전패 당해서 진 경우도 있어요. 나이스 파스. 그렇게 세게 치. 아, 세게 치나 하셨다. 네, 한 치의 실수도 범하지 않는 전북 전주 팀입니다. 스코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음 홀은 도미홀로 진행됩니다. 7번 홀 포볼 매치 팀별 스코어 합산으로 승부. 네, 7번 홀은 150m 파3 홀입니다. 포볼 매치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선수들 온그린에 성공해서 버디 펏 남겨두고 있네요. 지금 거리는 짧아서 온그린 시키기는 쉽습니다만 아름다운 CC에서 언듈레이션이 가장 심한 홀이에요. 그래서 뭐 3퍼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홀인데 자 지금 도미홀인 상황에서 무승부도 이제 옵션이 아닌 경남 거제팀은 좀 수세에 몰렸습니다. 자, 이상은 선수의 첫 번째 버디 펫. 그냥 왠지 이상훈 선수가 퍼팅하면 그냥 붙을 것 같죠, 느낌이. 네. 좋아. 와! 나이스! 와, 정말 명불허전. 자, 이렇게 상대팀이 잘 치고 있으면 더 부담스럽죠, 윤철이 선수. 예전 같았으면 자신있게 넣었던 퍼인데 참, 표정부터가 어둡습니다. 이것도 짧았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스윙은 스윙, 퍼팅은 퍼팅 자신감 있게 지금 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매치 플레이가 상대적 경기라는 느낌이 드는 게 평소 본인 실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오. 김혜원 선수는 점점 자신감이 늘어나는지 긴장했어. 파워가 강해지네요. 네, 박효희 선수가 장타잖아요. 네. 네, 뭐든지 거린 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도 7번 홀에 끝나는 건 아니야. 나는 9번까지 계획했어. 그래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엑스맨의 역할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엄청난 모함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와, 정말 숨 막히는 긴장감입니다. 네. 네, 지금 이상은 선수는 뭐 완벽하게 파세이브를 할 수 있는 위치. 야, 이 세 선수의 퍼팅 대결로 이 또 매치 결과 또는 홀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김혜연 선수의 파펏. 오. 아... 네. 아마 본인에게 첫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홀이 마지막 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컨시드는 나오지 않고 바로 마크했고요. 윤철이 선수의 파퍼십니다. 자, 비기기만 하면 경기는 종료가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측 브레이크를 많이 보는 윤철이 선수였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는 브레이크입니다. 아~ 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컨시드 보기로 마무리했고요. 아, 저 펫 실수가 이 매치에 영향을 주겠네요. 아이고. 네, 박효희 선수 파퍼 성공했고요. 자, 이제 전북 전주팀의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과연 다음 홀로 넘어갈 수 있을지.
김혜연 선수의 보기 퍼십니다. 네, 보기로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상은 선수의 파퍼십니다. 어차피 비겨도 아, 뭐 저 거리는 충분히 늘 거라 생각해서 컨셉을 줬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매치가 종료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북 전주팀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름 특집 이후에 오랜만에 돌아온 더 매치. 결국에는 승부가 이 실수에 의해서 결정되긴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홀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남 거제팀의 그 흐름이 초반 실수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매치에 영향을 줬는데요. 결국에는 더 매치는 실수는 패배로 이어진다. 뭐 워낙 당연한 것 같지만 특히 나인홀 매치에서는 그대로 적용된 경기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5차전 4강 제2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팀을 워낙 너무 잘 만나서 처음 뵀을 때부터 팀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팀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 서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몇 번 나왔는데 아직 우승을 못 해봤는데 또 우승을 못 하고 내려가서 네. 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명명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를 또 이렇게 밟고 올라오셨으니까 우승하고 챔피언은 하지 마세요. 좀 배 아프니까 우승만 하는 걸로 해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